작년에 CTS 뉴스를 통해서 필리핀 아이의 각막 이식 수술을 도와주기 위한 한국교회의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각막 이식 수술 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 선교가 한국의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빈센트는 수개월간의 이식 준비 과정을 마친 후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증운동과 또 교회 헌금을 또 후원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외지만 이 필리핀에 있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접하고 이렇게 지원을 결심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좀 좋은 또 소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앞으로 필리핀에서 지속적인 각막 이식 수술 사역뿐만 아니라 위급하고 위중한 어린 생명들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 선교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술 후 차도를 지켜본 가족들은 성공적인 수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Okay na po ako ngayon dahil yung kabila akong mata po, okay na po, na-operahan ako. Pasalamat lang din po sa Panginoon na kinabayan niya po ako sa operasyon ko po. Kasi po, pasalamat din ako sa mga missionaries po. Pasalamat din po sa missionaries, tas sa lahat ng mga nurse at doctor.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은 빈센트는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위해 함께 도운 한인 선교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sa mga unang-una sa Panginoon na tumulong gumabay sa amin na gumabay sa kanya sa operating room. Nagpapasalamat ako sa mga Korean missionaries na walang sawang tumulong sa mga katulad namin na may hirap na may mga sakit. Nagpapasalamat ako sa Christian Methodist ng Korea na tumulong sa amin na gumawa yung Panginoon ng paraan para hinipo niya yung mga taong to para matulungan kami. 한 아이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교 사역이 필리핀 땅 곳곳에서 더욱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궤전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